뜯어보니까 아무 말도 없고 자기 이름부터 우리 칠형제 이름을 쭉 썼어요. 뭐 이렇게 이렇다 그렇다 없이.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도 있고, 근데 내가 거기 가길 주저할 이유는 하나도 없지 않는가? 조국에 돌아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까맣게 잊고 살았는가? 10만 년 상수도 아닌 거 아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못 걸리는 거, 목에 걸리는 것이 1000년간, 1년간, 그 다음에 10년간. 그거보다가 예? 가스가 없어요. 휘발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력난과 한테 1년간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은 뗄 거 없으니까 산에 가서 나무 한 바퀴 파고 바뀌었어요. 북한에서는 원래 매해 보면 풍년이 되는데 한반도인데도 이상하게도 북한은 흉내거든요. 어떤 그 조건이 맞죠. 비도 안 오고 또 이제 비도 또 한다 또 많이도 오고 이제 북한은 비료가 부족해요. 비료가 거의 없다시피 하니까 아이들 내가 보다가 난 죽자 해서 내 관두하고 얘기했지만 관두 만들었어요. 관두 짜놓고 관두 짜놓고 재료를 갖다 딱 묶어서 천장에 딱 던졌어요. 천장에 집어치는 하고 한 올라가서 묘지도 아이들 보고 여기 내 묘지다 내 팔아. 그러니까 내 마음의 준비는 이미 다 됐죠. 그래서 아이들 보고 그랬어요. 여긴 묘비도 필요 없다. 그저 써놓으려면 남쪽에서 온 사람 그거 맞아.
절반 못 갈 수도 있다는 걸 생각했고. 그 이 선생이라는 사람이 권유를 했어요. 네, 이런 사람이 이 연구하는 사람이 가져가긴 가져가세요. 근데 우리 애들이 사진을 찍어서 준 걸 알아요. 나 모르게 줬어요. 네. 나 모르게 줬는데, 근데 이런 걸 써달라고 그러길래 이것은 직접 영어를 줬어요. 예. 줬는데 기다려 보세요. 네, 하는 데까지 하겠으니까 기다려 보세요. 얘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저기가 찾아나서지 않겠나. 예. 그래서 이제 우리 작은 아들이 중국을 했어요. 예. 그 작은 아들 필수고, 그다음 나하고, 근데 나 혼자 여자 혼자 안 되니까 우리 막내 여동생하고, 예. 그 진노라고 같이 갔던 외사촌. 예. 그건 이제 우리 아들 우리 남자니까 남자들 여자들 해서 이제. 중국을 떠났어요. 덮어놓고 가서 이제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압록강 저자 건너편에, 예. 건너편에 두 개 끌, 이 사람을 데리고 나올 테니까, 예. 멀리서 한번 보겠느냐, 그러더라고. 예. 아니, 그러다가 그, 들키면 어쩌려고, 어? 거기 그 끌고 나가서 들키면 어쩌느냐. 예. 에이, 그러고, 안 보겠다고 말이야. 안 볼 테니까, 어떻게, 그 사람 우리가 왔다 갔다는 것만 전해달라. 어머니 사진을 봤는데 어떠셨어요? 그걸 보고선 그 자리에 불이 태워버리고 왔어요. 사진하고 편지. 예. 이제 그 자리에서 불에다 태우고 왔어요. 정부 쪽에 얘기를 해봤어요. 했더니 뭐 중국하고의 관계 뭐 등등 해가지고서 어렵다는 얘기, 부정적인 반응이었기 때문에 뭐 그 당시에는 거기에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 거나 혹시 나오다가 잘못돼서 죽는 거냐 무슨 차이가 있겠느냐 말이야. 그래도 나오다가 성공하면은 그래도 우리 내 고향에 와가지고 이렇게 사람답게 살 수 있지 않느냐.
그 10분이 상당히 그 힘든 10분인 줄 알았는데 별로 어려움 없이 그 수십 분이면 순간이에요. 하지 말아서 순간 내에 북한 땅을 떠나서 중국 땅을 올레 짚으면서 이 그때까지만 해도 내가 이 안전하게 목적하는 서울로 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의심도 있었어요. 아, 그러긴 보니긴 뭐 농감도 그런 농감이 없어. 뭐 빼짝 말라가지고 배는 이만큼 나오고 배는 어떻게 해서 이렇게 배가 나왔던지 몰라. 뭐 우리 국군 파련인데 당연히 우리 정부가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살아서 제 발로 걸어서 이제 중국 땅까지 왔는데 우리가 당연히 우리 국민인데 허적도 있고 틀림없는 건데 말이에요. 여권을 내줄 거라고 믿었고 또 내주기를 기대했는데 뭐 기대하지 말라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러면 이제 밀선은 타는 수밖에 없지 않느냐. 예, 그때 엄선 자동차 타고 갔는데 거리에 누비가 하는 자동차를 볼 때 이건 확실히 내가 살던 북한이 아니구나 하는 걸 실감했어요. 여기가 남쪽이구나. 이게 언제 큰 집들이 이렇게 많은가. 예.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많은가. 우리나라 사람들은 다 이거 사는가. 예. 처음 보는 세상에 놀라는 게 맞겠어요. 괜찮았구나. 내가 봐서 불평했어요. 왜 이럴 수가 있는가? 우리나라가 있는데 왜 이럴 수가 있는가? 내 욕설했어요. 왜 그 사람들 지금 우리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졌는가? 나도 잊어버리지 않고 살았는데 왜 우리 국가는 그 사람들한테 까맣게 잊어버리고 살았는가? 정권이 몇 번 바뀌었는가?
이 분단으로 인한 고통이 아직까지 해소되지 않고 남아 있고, 그래서 정부가 해야 할 그 가장 중요한 그 어떤 그 남북 관계에서 추진하고 해결할 가장 문제는 사실은 뭐 교류 협력도 해야 되고 군사 긴장 완화도 하지만 사실 가장 시급한 것은 우리 정부가 존재하는 근본 이유는 대한민국 국민을 보호하는 건데 그거를 못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당시만 해도 화물차였어요. 화물차 방크인데 뜻한데 언제 알고 찾아왔는지 손에 떡보따리를 들고 와서 전화하면서 이걸 아마 어머니께서 마지막으로 생각됐나 봐요. 그래서 날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겠으니까 잘 갔다 오라고 그런 말 남기고 해줬어요. 예, 그 마지막. 한석산 그렇게 어렵게서리 그 중요한 목표물을 점령했음에도 불구하고 며칠 안 돼가지고 그런 포위망 속에 들어갔다는 건 참 비운이죠.
보급이 계속적으로 되지 않으니까 아예 모든 질서가 다 깨졌으니까 개인별로 생존하는 전쟁으로 그다음부터 벌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간신히 강원리에 나와보니까 딴 부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 부하는 500여 명 가운데에서 60명밖에는 안 나왔습니다. 우리 사실 그때만 해도 지금 사람이 죽고 하는 문제가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됐어요. 흔히 있는 거니까 있는 건데 우리가 그 골짜기를 지나면서 있는 건 실제, 굶고 있는 실제 발을 왕려놓을 자리가 없어요. 우리 같이 근무자 반역 69조로 들어온 사람들 많았었는데 대개는 사형, 처음에 사형을 받아요. 사형을 받고 그 다음에 관대하게 봐서 20년이에요. 근데 내 경우에는 20년이 아니고 14년이니까 아마 상당히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닌가 생각. 그냥 뭐 중공우대 쳐올라오니까 뭐 어떻게 되는지 상황을 모를 정도고 완전히 전화가 다 망가지고 그런데 마지막에 이렇게 보니까 내가 의식을 더듬어 보니까 나는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졌지. 그런데 움직이지는 못하겠더라고. 그런데 앞에서 중공군이 새까맣게 두르면 날랄랄라 하면서 총 들이대잖아요. 그 손 들고선 잡혀가지고선 그 밑에 후멜 내려가 보니까는 옆에 같이 있던 사람들 먼저 다 잡혀갔더라고. 일부 이제 상병 포로, 부상자 병자 그 포로의 부분 송환이 이루어지고 또 그 이제 휴전 협상을 마무리해서 이제 포로 문제가 그동안에 잘 그 진척을 보지 못하는데 이것도 이제 타결해 나가는데
이런 그 포로 문제와 뭐 그다음에 휴전협정 체결과 등 또 이 군사분계선과 이 DMZ 설치나 여러 가지 현안을 타개라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예. 한국이 좀 소홀히 취급을 받고 예. 협상에서 이 어떤 자기 그 휴전 반대라는 그런 목소리를 자꾸 내기 때문에 좀 이렇게 그 이 그런 면이 있었죠. 한국이 좀 배제를 당한다 그럴까? Yeah. 국민 뭐 그따오지 뭐 그 레닝 뭐라 그래 가지고 yeah. 이거 yeah. 걔 그걸 주더라고 yeah. 걔 그걸 거기서 받아 입어요 받아 입고 이제 나올 적에 개성 시내 나오면 벗어 가지고 반스만 입고 그냥 개성 시내다가 불쌍한 시민들 갖다 입으라고 yeah. 다 던져버려 거기다가 yeah. 괘씸하잖아요 왜 얘들 빨개 벗고 들어와요 아주 반스만 입고 홀랑 다 벗었는데 너 건 안 가준다 이거 yeah. 안 입는다. 우리도 그냥 홀랑 다 싹 벗어버리고 반스만 입거나. 이런 안 살려고 열심히 생활하다 보니까 이불밖에 없어. 그래 나가다가 건들도 받을 수 있는데. 중국 싸웠더니. 그 다음에 또 손에서 균지가 증설됐고. 예. 그 기대가 내심적으로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북한 감옥이라는 것이 그런 자기의 의사를 어디 가서 표출 하고 요구하고 그런 감옥이 아니에요. 성비졌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마음은 있었는데 우리의 희망사항으로 끝났죠. 국군에게 방조한 사람 또 그때 당시 가족 중에 남으로 올라오면 동참한 사람 그런 가족들이 온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하고 그건 민족 반응이라고 그래요. 민족 반응인데 그런 숫자가 그게 많았고 북군 포로도 굉장히 많던가요? 가니까? 아 그러니까 500명이 작은 숫자입니까? 아우지에도 500명이 그 곧으로 연결했습니다. 띠띠띠를 갖다 오만한 주머니에 넣어가지고 목에다 핸드폰 걸듯이 딱 차서 넣어요. 그러니까 냄새가 나죠. 띠띠띠 냄새네요. 그런데 이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이가 여기서 다 몰려서 뭉쳐요. 아 띠띠띠 주머니 띠띠띠 막 뭉치게 돼요. 그 정도로 네가 맞습니다.
남은 숫자를 보니까 약 한 50명 정도 있을까 말까. 그 사람들이 다 어디 갔나? 500명 된 사람들이 10년 넘게 13년 된 동안에 다 죽었어요. 그 사람들이 출감한 건 없습니다. 출감한 건 없고 다 죽었어요. 가스 폭발을 시켰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내륙가락에 다시고 사람이 한 거기서 마참 야 이거 전직이 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지하에 그 통행에다 지선으로 내려가서 그 파는 데서 쉼이 차고 기본 소화도 안 되고 예. 이민군대 입대해서 예. 입대해가지고서 전선에 배친 다음에 3일 만에 그저 다 죽이기도 했었죠. 예. 다 넘어오다가 우리 넘어오는 걸 알고 한계 대대가 포위해가지고서 그저 딜이 쏘는 바람에 서로 그라 싸우다가 한 40명 그랑 되는데 한 20명은 죽었습니다. 거기서 예. 죽고서 그저 25명 살아남았죠. 예. 그 25명은 어떻게 됐습니까? 또 잡혀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사형받고 두 사람 살고 다 죽였죠. 뭐. 네. 한 사람 만약에 내가 한 사람 있으면 서인원이 그 사람은 감시하기 때문에 떨어지는 걸 집어서 예. 예. 내가 던지는데 한 도움에다가서 꽝 치면서 여기 깨지고 여기다가 나무끼 부자내고 다버 비틀기고 해서 이 꺾어져서 이게 다 못 쓰는데. 아 힘을 지금 못 쓰실 정도세요? 예. 포로돼서 노물러다 붙잡힌 사람들 죽지 않고 산 사람들은 다 신이주 감옥. 예. 그다음에 아우디 탄광 거지 근처에다가 포로 수용소처럼 만들었다가 예. 이놈들이 다 죽고 사람 없거든요. 이민군대에 나갔다면 다 죽고 건설할 수 없으니까 탄광, 광산으로 다 그런 데 밀어졌죠. 북한은 저기 국군 포로 문제는 이미 저기 휴전 협상 할 때 이미 다 해결을 했다. 예, 그 기타 이상의 그 다른 포로는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 이제 이 남한에서 얘기하는 억류 국군 포로, 미개한 국포는 한 명도 없고 단지 해방 전사만 있을 뿐이다. 진정한 조국을 깨달은 해방 전사만 있을 뿐이고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국군 포로가 아니다. 그 변수가 있는 게 뭐냐면 10만 명 정도 포로를 잡았다고 이제 북한 측에서 발표를 했는데 상당 부분은 인민군에 편입을 시켰어요. 예. 인민군에 편입을 시켰는데 또 그분들이 다시 또 포로가 된 경우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주민으로 편입된 인원 예. 이런 분들의 규모를 예.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해방전사라고 해서 인민군에 편입시켰는데 주로 이제 그 비행정 복구라든지 철도 복구하는 부대에 편입시켜가지고 인민군의 이제 진짜 인민군들의 수적인 피해를 막는 거죠. 여기서 비행기 가서 폭격하면은 죽는 사람 국군 포로가 죽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소위 말하는 218군 부대라고 이렇게 해서 이제 북한군의 소위 해방전사들로만 부대를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 복구사업에 투입했어요.
그 우리 가보니까 고금포로가 거기 들어가 있는데 고금포로 언제 들어온가? 예. 이 손에 착견이 마사졌다든가. 예. 그다음에 어디 중요한 공자에 마사졌다든가. 그 뭐 큰 폭탄이 터진 뒤 그 내관을 해체한 예. 작업 예. 하다가 이분들이 거기 들어온 기야. 내 보는 견제는 3,000명이 있는 게야, 거기. 3,000명이나 되는 게야. 예. 부대명을 달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갔던 건 170 내무성 직속 산하. 예. 내무성 건설대 170 8부대. 그렇게 번호를, 명칭을 달았어요. 이 부대 전부 몇 명 정도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서 한 5, 600명 있었는데, 예. 얼마 있다 170 7부대가 다시 오더만. 땅속 100m, 1000m 막 내려가니까 예. 그러니까 반쯤만 입고 있어 땀이 따다 나중에 나다 안 나면 그냥 퍼석퍼석 염기가 도는 정도로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뭐 파고 태고 이런들 광석을 실어주는 거 차감하는 이런 노동들이 제기되는데 그거 뭐 노동 강도라는 건 북한에서도 함경남도 검덕광산만한 노동 강도가 센 데는 없다고 하는 데입니다. 예, 그만큼 세고 그럼 우선 그 유해하고 먼지가 나고 그다음에 예. 지하기 때문에 일을 안 하고 사람이 들어가 있어도 그 피곤하고 마음의 준비는 다 됐어요. 이미 그때 이제 60년이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도 이제 내가 이 살아서 못 나가자 생각했고, 근데 또 살아서 나갔고, 광산 노동자 생활을 하면서도 그 위험 속에서 내가 산다는 것을 나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죽지 못해서 들어오는 데죠, 뭐. 그 지하로 직선으로 1,500m 꼼표 사람 내려가서. 10리 20리 가는데 공기가 희박하죠. 예. 가만히 있어도 땀이 나지 숨이 차지. 그죠? 2도, QP 2도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신체적으로는 어떤? 예, 신체적으로는 첫째 무기력하고 마르고 멀리고 뭐든 우리 한국 사회와 달리 영양을 충분히 공급할 수 없는 그런 조건에서 규폐 질환이라든가 폐결핵 질환은 정말 신경수 영양 보충에 대한데 그것이 도무지 이룰 수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배만 채워서는 도저히 되지 않는 거지 않습니까? 국군포로들이 광산에서 일하면요, 3년 이상, 무슨 5년 그렇게 일하면 기폐증이 걸리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해창 광산에서 일하던 이제 국군포로들은 다 아직 기폐증이 걸려가지고, 예. 예, 뭐, 한 70, 80%나 사망됐다고 적힌더라고요.
그때 우리가 도창원이라는 묘지에서 이름을 쓰기는 싫었고 내가 남쪽에서 온 사람이었다. 그 남쪽 방향으로만 해더라. 남쪽으로 향해서. 네, 네, 네. 아버지 서울에서 온 거지 알리야. 네. 한다. 아버지 고향 서울이다. 중국하고 교류가 물론 활발해지고 북쪽에서 중국에서 북한으로 오는 것은 신청만 하면 나와요. 신청만 하면 나오는데 신청이라는 게 뭐냐면 북한에 가족이 있는 경우. 그런데 신청만 하면 나오니까 가족이 있는 사람 너도 나도 신청만 나. 그러니까 숫자가 많이 늘기 시작했어요. 내가 희망이 우리나라를 나라에서 살기보다 내 나라를 북한에 가서 내 나라라고 생각한 데는 한 번도 없어요. 예. 내 나라는 어딘가 지금도 저기 있다. 예. 거기 가서 살겠다. 적극적 문제를 제기를 해서 협상의 대상으로 삼고 그래갖고 협상의 결과로 돌아온 게 아니라 스스로 자기 노력에 의해서 사지에서 탈출해갖고 정말 어렵사리 정말 들어온 거죠. 거기에서 그동안 정부를 뭐 했는가, 정부의 직무유기 또는 그 이들에 대한 방치를 통해서 정부가 뭐 했냐고 질책이 있었고 국민들로부터 비난과 질책이 있었고 또 저 정부로서도 그것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전환을 통해 가지고 예. 뭔가 해결 어렵지만은 예. 어쨌든 정부 차원에서 가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시작하면서 예. 그 지금 어쨌든 40명까지 들어오게 됐단 말이죠. 일병 장선영은 1998년 4월 24일부로 면역을 맹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충성! 장병 장몽환은 1998년 10월 20일로 면역을 명받았습니다. 이에 신고합니다. 백골.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표명한 일이 한 번도 관심을 표명하지 않았다고 하는 내가 국군 포로 문제에 대해서 국방부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시간만 낭비하고 그러지 말아달라는 인민군들이 우리를 대대, 중대 이런 거 다 편성해가지고 분대까지 다 편성해가지고 거기서 한 열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30명이 간 뒤에 또 실어드리거든 계속. 그래서 거기 한 우리 국군 포로가 600명이 들어왔습니다. 600명이. 아버지 당가이니 뭐 고군영이니 일신 당가이니 어디니 다 100명씩 다 가르쳐 버리고
하면 이제 상하탕가 올 때에는 포로들이 100명 왔습니다. 100명 와서 그 와서 일을 했는데 내가 넘을 때도 저희 부랴기 한 열한 명도 넘었었습니다. 아, 지금 살아계신 거예요? 아, 살아있죠. 뭐. 많이 죽긴, 많이 굶어 죽었습니다. 그리고 예. 지금도 많이 살아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여기는 와서 그랬습니다. 어째 여기서는 북한 아이들을 다 냉기에 보내주면서도 우리 국군 포로는 어째 데려오지 못하는가. 예. 없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건 없긴 왜 없는가. 내가 현실도 우리 다 나와서 얘기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50년 만에 이렇게 만나셨잖아요. 네. 알아보셨어요, 오빠를요? 아예 몰라 모르겠어요. 그리고 눈물도 다 달아나서 예.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그것도 뭐 꿈인지 생신지 진짜 돌아간 건지 그 전사 통지가 왔는데도 예. 인정이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눈물도 다 달아나서 예. 눈물도 안 나더라고요. 아, 네가 정말 살아 있었구나. 그 동생들 얘기를 나도 하면 아, 그 동생들을 그러니까 아버지는 또 그 동생들을 또 생각 안 하겠어요. 아버지 어머니도 그. 그 내가 동생 내가 아버지에서 내가 동생 다 키웠다. 그러니까 여기 뭐 새어머니도 그러지. 자네가 죽어서도 정말 죽었다 해서 결국은 아버지가 영군에 타면서 그러니까 좀 국가가 방조 준 거고. 또 내가 북에 가서 그 동생들 키웠고. 또 이제 내가 살아와서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가시고 또 와서도 뭐 국가가 해도 날 반갑게 맞아주니까. 이 할바 억울하고 말해 이놈 하고요 분해요. 억울하고 분하시고. 예, 내 청청 넘어가는 게 분코 이거 뭐 처음 내보다 다섯 살 작는 걸 데리고 얼마나 재미나게 살았나 싶으니까 해요. 아 그렇게 나게미 면을 한번 받고 그게 막 손자 받고 뭐 사오들이가 전부가 앞으로 나가지고 사오가 서이지요. 전부 네 손자 계락쳐지 났지요. 여기 거기 있으면 저 사람 안기라요 이거예요. 괜히 그래가지고 막 그리고 막 아예가 사람 빌려나는 게 얼마나 부운 느껴. 나보니까 참 모자가 다 살아있고 뭐 손지 있지 미물이 참 난 얼마나 좋은지 몰라 참 좋아. 예. 그러니까 북에게 자꾸 이제 먹기 잊으시오 이제요. 예. 북의 아들은 뭐 다 추방되어서 내 북의 아들 소식 다 들었어. 뭐. 저희 같은 그 국군 포로 가족들이 예.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좀 제발 만들어 주십사 하는 것이고 탁 서로 이렇게 예, 눈빛을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참, 아 저분이 내 아버지다 하는 것이 탁 첫 예. 눈에 예, 딱 이렇게 그 끌리고 예. 아니 남들은 50년 동안 예. 아버지를 부른데 나는 아버지가 없으니까 부르지를 못하잖아요. 예. 그런데 그 참 아버지가 살아 계신 거 딱 보니까 참 아버지란 얘기가 탁 나오더라고요. 예. 예. 50년 만에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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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예. 그래서 아,
참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얘기가 실감이 나고 과연 이것이 핏줄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잠난 아버지를 만났지만은 그 많은 사람들 다 같이 만난 다음에 다음 차례가 오려면 많은 그 세월이 흘러가야 되기 때문에 이게 처음이고 마지막이다 생각하니까 정말 눈물 그때가 제일 슬프더라고요. 다시는 못 뵌다. 못 뵌다. 그 생각이죠. 예. 그래서 참 뭐 했는데 뭐 기회가 되면 어떻게 한 번 무슨 기회를 얻으라도 한 번 다시 만났으면 하는 것이 저희 참 마지막 그 희망입니다. 명부조차 교환 못, 어? 정부에서 확인 못하고 있어요. 아니 미국 사람들은 죽은 사람 뼈다구도 찾아가는데 어? 왜 산 사람도 교환을 못 시키느냐 말이야. 난 아주 이게 통분을 느껴요. 아주 정말 말이 안 나와. 말이 떨려서. 에? 눈을 감으시면서 우리들이 아버지 눈을 감으면 어찌는가 하고 예.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고향을 가시겠다고 하시 눈을 감으시면 어찌는가 하니까 아버지 아무 말씀 나야 심히다 너희들이라도 내 고향에 꼭 가봐라 내 죽은 다음에 내 통일이 되면 내 뼈라도 꼭 고향에 갖다 묻어달라고 그리고 눈물 주르륵 흘리다가 그저 눈쑥 감았어 야 이 어떻게 하냐, 이거. 아니,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 정말 혼이다, 혼이. 응? 이야. 우리 아버지 살아서 이렇게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그래, 맞지. 이야. 참. 이거 이렇게 참 찾아올 줄 몰랐으나. 아버지. 잘했다, 잘했다. 왜 저 이 지경이 됐는가? 근데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니까 지금 얼마 좋은 기회인가? 북한함이 화해하고 협력하고 그 우리가 긴장 완화하고 통일을 하자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앙금이 우리 기성세대가 맺어놓은 이런 앙금이나 이런 매듭을 갖다가 왜 풀지 못하고 있는가? 이런 문제가 해결돼야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오는 거예요. 이런 걸 그냥 두고 이런 매듭을 그냥 두고 기성세대가 잘못했건 잘했건 간에 이런 문제를 그냥 두고서 우리가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국민의 마음속에 앙금을 해소하고 이런 매듭을 풀 때 우리 진정한 화해와 협력이 오고 우리 북에서 남에서 한 발자국씩 물러나서 휴전선을 덧붙일 수 있지 않는가.
그날에 너희들 끌어낼 것이다. 참한다. 등자, 선이야, 선호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합니다. 여러분의 KBS.